예, 안녕하세요. 배우 이성균입니다. 목소리 좋아요. 스타 주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동행하시죠. 와, 언제 들어도 반가운 목소리죠. 최고의 기대작이죠. PMC 더 벙커. 네. 예, 요즘에 홍보 때문에 바쁘시죠? 예, 이제 시작입니다. 예. 배우분들은 홍보가 편하세요? 촬영이 편하세요? 촬영이 편한 것 같아요. 영업을 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코너는 아마 처음이실 거예요. 스타 주민이라는 코너거든요. 그 배우의 지난 필모그래피들을 이렇게 뽑아서 좀 보면서 그 뒷이야기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인데. 뭐 수면 내시간 같은 거. 나름 열심히 저희가 편집을 또 한다고 하긴 했거든요. 수면 마취 시키고. 아, 못 보겠는데. 스타 주민은 마취 없이 가야 제맛입니다. 데뷔작부터 MBC 볼게요. 송창희 감독님.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나죠, 뭐. 공영진 씨네요. 정말 많은 웃음을 줬던 역할이죠.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카메라, 엄청난 감독님. 부담이 상당했을 텐데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너무 기억나고 예. 제가 그때 로키오로쇼 공연을 할 때였는데 네네. 송창희 감독님하고 그 작가분들이 우연히 보셨다가 바로 캐스팅. 예, 제안을 받아가지고 진짜로 그때 너무 준비 없이 갔다가 사회의 경험을 그때 바로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외롭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그러셨구나. 자책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또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단막극을 또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했죠. 예. 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 저한테 그것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나마 그렇게 단막극이 주어지는 게 너무 예. 감사했고 겸손하고 솔직한 얘기죠. 됐던 것 같아요. 아, 커피 프린스 1호죠.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에요. 집까지 팔아다 줄게. 잘 들어봐. 네, 진짜 신드롬이었죠. 너무 멋있었어요. 노래심을 사로잡았었죠. 아, 그때 막 새록새록 그때 추억이 돋는다.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다 그때도 뭐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네 명 다 뭐 공유 씨도 그렇지만 막 기대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대중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부담 없는 게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방송이 첫 회, 2회 되자마자 시청자들이 공유파, 이선균파 나뉘면서 8대 2 정도로 공유파. 여러분들은 어떤 파였습니까? 드라마 주제가 저거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수입 조금 더 들어옵니까? 저 때? 아니요, 아니요. 아, 이렇게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예. 이렇게 저 바다여행이 저 당시에 정말 인기 많았거든요. 맞아요. 예. 그 미니홈피 그 배경화면에 8중과 1등을 맞다. 알고 있는데 사이드, 예. 땡땡월드 기억나시죠? 그래서 계약이 정말 중요하구나. 계약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 정식으로 앨범제 이런 거 없었나요, 저 당시에? 지금 맨정신에 노래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 되게 민망해하고. 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갑니다. 파스타, 저 진짜 재밌게. 역시 또 대표작이죠? 공효진 씨랑 함께 했죠. 예, 케미도. 내 주방에 여자는 없다. 커피 프린스도 최 씨였고. 예. 파스타도 최 씨였고. 네네네. 하얀 거탑도 최 씨였어요. 네네네. 최씨 성을 맡은 역할을 연기하시면 다 잘 됐네요. 우연이겠죠? 우연이죠. 그것도 M본부 드라마에 그러네요, 다? 예, 최씨 성을 가진 드라마는 다 잘 된 것 같아요. 그 아껴둔 히든카드입니다. 아껴둔 히든카드. 드라마도 하게 되죠. 최씨로. PMC에서는 뭐죠, 성이? 윤씨입니다, 윤씨. 아, 윤씨, 윤씨. 영화랑 드라마는 또 다르니까. 개봉 1주차 보고요. 예. 바쿠스도 윤씨도 좋아요. 성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파스타 하면 생각나는 명대사가 또 있죠. 둥글레 파스타 하나. 둥글레 파스타 묶어. 안 해보신 분 없을걸요? 전에 저랑 인터뷰할 때도 이 질문 드리긴 했었는데 너무 싫다고. 예. 요즘은 싫은 걸 떠나가지고 그냥 초월하게 된 것 같아. 아, 초월하게 되셨구나 이제는. 아유, 해라. 약간은 좀 딴 것 좀 해라 이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뉴 버전. 야, 장준영. 야, 너만 의사야? 나도 의사야. 이성균 씨 성대모사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 한자로 학원 차에서 내리다가 트럭 두 바퀴에 치였습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찌질미도 있는 그런 의사 역할이셔가지고. 얘 인턴 이민호입니다. 5밖에 안 된 저 애는 그냥 응용실에 깔아둬 지금. 이런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골든타임은 순전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좀 무거운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응급실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여름에 찍었던 드라마라 네네네. 정말 좀 잘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 잘하고 싶은 욕심이 좀 컸던 드라마 그래가지고 이성민 씨와 호흡도 당연히 좋으셨겠죠. 왜냐면 부산에서 올로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로케다 보니까 배우들끼리 더 친해진 케이스고 저 드라마로 성민이 형이 딱 자리를 잡고 이제 승승장구하시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적이 없어요. 형이랑 하고 싶은데 아 굉장히 하고 싶어요. 되게 호흡 잘 맞는데 가까운 시일 내 이성민 씨도 만나 뵙기를 응원합니다. 아 끝까지 간다. 다른 말 필요 없고 진짜 재밌었던 영화예요. 아 진짜로 저때 조진웅 씨 극장에서 많이 욕했는데 사람들 영화도 잘 만들었죠. 연기도 좋았지만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오, 전환점. 예. 제목은 끝까지 간다지만 저한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작품. 그런 노력 끝에 칸, 베니스, 베를린 3대 영화제에 초청된 유일한 한국 배우로 또 등극을 하셨고.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난 적이 없는데. 예.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좋았습니다. 아, 고마워요. 그런 걸 얘기해 주셔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처음이었다고. 맞아요. 네. 지금도 아마 처음 여전히 전무후무한 그런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인터넷상에서 도는 얘긴데 충무로 땡땡 연기의 1인자다. 아, 짜증. 맞아요. 예. 짜증 게 스칼렛 요한슨이야. 코너에 너무 최고죠 정말. 그래서 좀 많이 맞거든요. 어울려요. 그래서 이게 뭐 짜증이라기보다는 그냥 거의 발악 같은. 발악. 자 다음 작품 넘어갑니다. 나의 아저씨. 나는 잼 아저씨인데. 네. 아저씨끼리 야, 그 와중에 또. 아니면 뭐 2018년 최고 화제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김원숙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아까 뭐 짜증, 뭐 까칠, 뭐 그런 이미지가 좀 많다 보니까 미간의 주름까지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시구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예, 예. 리액션을. 초반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무것도 연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 근데 좀 보다 보니까 감독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 작품으로 그동안 뭐 상은 많이 받으셨겠지만 나라에서 주는 상을 받게 되셨어요. 얼마 전에. 그동안 뭐 상 많이 받지 않았고요. 야, 뭐 이런 일이 있구나. 국가에서 주는 건 군대 때 포상 말고 받은 적이 없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정말 그건 가문의 영광인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이 작품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그리고 최신작.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는 게 이선균 씨랑 하정우 씨가 만나서 또 화제가 되고 또 더 테러 라이브 하셨던 김병우 감독님이시죠. 네네네네. 그분의 차기작이라서도 화제가 되고 이거 어떤 영화인가요? 이선균이 하정우에 얹혀가는 영화? 그런 말씀 뭐, 장난으로 많이 하시던데. PM 씨가 뭐 어떤 분들은 뭐 피자 맥주 치킨의 약자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데 피자 맥주 치킨 아니죠? 네, 프라이빈 밀리터리 컴퍼니라고. 대한민국 최초 글로벌 군사기업 PMC를 주제로 만든 영화입니다. 지하 벙커에서 펼쳐지는 두 남자의 사투, 전투 액션 영화 PMC 더 벙커입니다. 영화 너무 기대돼요. 당신 도움 필요해.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100% 영어로다. 오, 진짜요? 제가 나올 때부터 답답함이 좀 풀리실 거예요. 아, 그래요? 한국말로 자막 안 봤는데.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요즘? 와이어나 안전장치 없이 2.5m 높이에 매달리죠. 고생도 상당했다고요. 2.5m보다 좀 더 돼요. 와. 근데 이게 약간 근데 촬영 거부하기는 애매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촬영 거부하기는 애매하고 시간은 가고 있고 그렇죠. 아 좋습니다. 힘들게 촬영했네요. 약간 시작하는 연인들이 봐도 재밌을 만한 오락 영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더 좋아하는 영화. 약간 좀 잔잔한 거 좋아하시는 어머님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스트레스가 다 풀리시죠. 다 때려보시죠. 모든 분들이 그래요. 이성균 씨 이번 작품 대박 나길 응원합니다.